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을 대표할 수 있는 두 단어는 조작과 사기입니다. 조작과 사기입니다. 선거의 기획과 실행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 개표와 재검표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조작으로부터 예외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보기 드뭅니다. 조작 선거가 아주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겁니다. 2월 28일 재검표에서는 난데없이 민경욱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가 300장이 발견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한 사람은 없는데 투표지가 300장 더 나온 겁니다. 아마도 4.15 총선부터 법원의 전거 보정 신청을 응하는 그 전까지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지로 보입니다. 이른바 2차 조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 행위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의 가짜 투표는 한 표냐, 두 표냐, 열 표냐, 백 표냐 이렇게 표의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표나 두 표처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령표를, 이런 가짜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전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이 같은 조작 행위가 있었고 그 조작을 단행한 사람들이 무척 노력을 했지만 실수 등으로 인해서 또 어떤 구조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간격 차이를 메울 수 없었던 것이 한 표, 두 표, 열 표, 백 표로 드러나는 겁니다. 일종의 거대한 그런 조작 선거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 표나 두 표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표 가지고 뭘 그러냐, 두 표 가지고 뭘 그러냐, 세 표 가지고 뭘 그러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표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표가 나왔던 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 행위가 있었고 그 조작을 다 덮는 그런 소위 표 맞추기 작업들이 정교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정교한 작업 끝에 결국 못 맞춘 것이 한 표나 두 표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에게 익숙한 시스템 전문가 K씨의 정밀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아마 4.15 총선 문제를 관심 있게 들여다본 분들은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가 2020년도 5월 20일 무렵에 선거 인수는 4,674명인데 투표지는 4,684평인 유령 총선 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른바 관내 사전투표지에서 10장의 유령표가 등장한 이 10매의 유령표가 등장한 그런 사건입니다. 참고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 등을 따르게 되면 투표지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전투표 현장에서는 사람이 오게 되면 주민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프린트로 출력된 것을 한 장씩 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도 투표함에 있는 투표 수가 많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 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 없이 서둘러서 문제를 봉인해버리고 처리했습니다. 한 선거 관계자는 그 문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전투표지 수가 사전투표용지 교부수 일명 선거인수를 명백히 초과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QR코드가 게재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문제로 직접 불똥이 튀게 될 점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그래서 서둘러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이 같은 유령표, 위조표는 사전투표일과 개표일 사이에 관내 사전투표함에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된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일 날과 그 다음에 개표일 날 사이에 뭔가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 투입한 그 소위 흔적이 열매로 남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0매인지 20매인지 30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령표와 가짜표가 투입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치 4.15 총선부터 법원의 증거보전 마감일까지 300장의 관외 사전투표지가 바로 민경욱 후보의 투표함에 투입된 것과 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경우에는 열매가 바로 사전투표장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발생했고
민경욱 후보의 같은 경우는 관외 사전투표에서 발표한 겁니다. 10표는 개표일 이전부터 이전에 투입됐고 300표는 개표일 이후부터 당락이 결정된 이후부터 법원의 증거 보전일까지 그 사이에 투입된 거죠. 투입된 건 다 마찬가지. 뭐가 투입됐습니까? 위조된 인쇄된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원인 규명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유령표 문제, 가짜표 문제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까발려지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QR코드 관리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산 조작에 의한 대규모의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제작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이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거죠.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개표 상황표를 시스템 전문가 K씨가 정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는 분명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 수 일명 유권자 수는 4674표 사전투표지 수 투표지 개수는 4684표 그러니까 선거인 수보다도 투표지가 더 많이 들어있은 겁니다. 이 10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간단하게 그냥 그 차이를 기권표 마이너스 10표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그냥 밝히지 않은 것이죠. 또한 공개된 개표 상황을 나타내는 엑셀 파일에 따르면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수 일명 유권자 수보다도 관내 사전투표지가 10장 더 많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면 10표나 100표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이후부터 개표 과정까지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 이후에 표 맞추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작의 흔적이 남은 경우가 바로 열매였고 그것을 편리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통계시스템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기권표라는 숫자로서 그냥 적당히 무효표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선거의 큰 과정에서 조작, 조작 또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전주시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런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15일 당일날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시사하는 그런 강력한 증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300표의 민경욱 후보의 6월 28일 재검표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관내 사전투표가 아니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300매가 바로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법원의 증거 보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투입됐다. 그러니까 모두의 공통 것은 조작과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조작과 사기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보존 유지해야 될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국은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애써 외면하고 애써 눈을 돌리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야당이고 그 부분에 일관되게 침묵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주류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한국 헌정상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쟁력이 없는 야당도 일찍이 존재했던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도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현재가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조작, 조작 또 조작. 조작의 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앙선거조작위원회로 부른 사람들이 많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